그간에 좀 경과를 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사실 인터넷 신문을 만들게 된 것은 제가 그간 한 천여 편, 한 2천여 편 정도 어떤 기고 활동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소재가 좀 좋고 발돼서 전 세계를 좀 다니면서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접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느낀 여러 소회를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그걸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어때까지 제가 관심 분야인 뭐 IP라든지 아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포츠라든지 파이낸싱이라든지 리얼에스테이트 이쪽에서 같이 여러 가지 각국의 어떤 현상을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같이 어떤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인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근데 그래서 사실은 뭐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전 세계 한 50여 개국 좀뭐 사실은 뭐 아시아, 유럽, 그다음에 뭐그 이집트 이런 뭐 아프리카는 이집트만 다녀왔습니다만 그다음에 중남미 뭐 원래 미국하고 뭐 북미는 제가 옛날부터 다녀왔던 데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했었습니다. 그래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베이스 캠프는 저 영국의 런던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두고 한 2년에서 한 5년 정도, 3년, 5년 정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던 재충전 기간을 가지고 한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것이 갑자기 폭병이 나타난 거죠.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절대 활동할 수 없었고 그 사실은 뭐 중반에 돼 있고 굉장히 뭐 의욕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달리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약간 좀 방황한 것은 사실입니다.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세계 일주로 에스야 막걸리 같은 것도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굴삭기 뭐 농장을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그 농막이나 이런 거 집을 짓기 위해서 자간집 아카데미 가서 일주일 한 10일간 합숙 훈련도 하고 뭐 그런 배움을 가졌는데요.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일단 뭐 세계 일주를 하게 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서울 근교에다가 농장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거죠. 그래서 뭐 사실은 여주에다가 땅을 좀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농막을 설치를 해서 뭐 잠시 외국에 왔다가 잠시 한국에 왔을 때 잠시 이제 뭐 머무르고 또 농사를 하면서 또뭐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서 또 서울에서는 뭐 사무실 같은 그런 것을 하나 마련해서 또그 사무실 겸 민宿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던 거죠. 그래서 일단은 뭐그 여러 가지 뭐좀그 그런 활동을 한 이후에 농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. 원래는 뭐 생각보다 뭐 하나 그뭐 연구소라든지 농업 관련 연구소라든지 이런 걸 한번 지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건 포기를 하고 농막을 하나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비용은 최소한도를 들여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참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. 근데 뭐 나름대로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까 하다가 결국은 뭐좀 하나 그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뭐 사실 뭐 농막함에 있어서 뭐 여러분이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농막 뭐 설치하고 이런 것은 별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그건 별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직접 가서 간단히 신청서에 기재를 하고 뭐그 평면도라든지 배추다라든지 이런 것만 기재를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상세하게 해달라 하더라도 뭐좀그 아주 간략하게 양해를 구해서 그거는 마쳤는데 문제는 그러려면 거기서도 마무리에서도 가끔 뭐 요리도 하고 뭐뭐그 음식도 먹고 하다가 그다음에 또뭐 화장실도 써야 되고 하니까 뭐 세워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정화조 설치하는 부분이 좀그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그러고 또 이제 전기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뭐그 지하 그 뭡니까 저 수도는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선 지하수 만드는 그런 과정 그런 약간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. 근데 정화조 부분에서도 사실 환경 문제라서 정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몰래 묻고 이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. 그러나 저는 뭐 제대로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었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는 어려웠습니다. 뭐그 원래는 정식으로 신고하는 걸 했는데 그 업자가 뭐 그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지체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 다툼도 발생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마침내 뭐 정화조를 설치는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
다시 이제 그 서울에 이제 원래 생각했던 바와 같이 온라인 사무실 겸뭐 임시 숙소가 그걸 마련하고자 했던 건데, 그 장소를 그냥 저는 양조천을 좋아하고 산책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양조천에다가 이제 있는 그 도곡대에다가 임시거처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. 그래서 그 작업이 일단 전체적으로 사실 작년 말에 거의 마치게 되었습니다. 거의 작년 한말한 나축 한 말에 거의 모든 것이 마쳐진 상태이죠. 그래서 그 이제 모든 것은 준비가 되고,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각오로 이제 그 여기 그 도곡동 사무실과 여주하고, 그리고 이제 그 세계 일주가 아직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방편적으로 뭐 약간 안식년으로서 생각하고 뭐 골프 대학에 가서 골프를 정식으로 경기 지도과에서 정식 골프 선수들과 함께 한번 같이 부족하지만 아마 한번 골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. 그리고 뭐 골프를 통해서도 전 세계를 한번 바라보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. 그래서 그 작업이 마치고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달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신문 활동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이제 뭐 해킹을 당해서 이제 좀 이게 지체가 되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지금 뭐 1월 초입니다만 그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가 돼서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같이 한번 좀 많이 관심을 가져가 주시고 또 많은 좋은 인풋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.